네, 여기는 신림역 쪽이고요. 부흥은 신림사동인데 신림역이 더 가깝습니다. 신축 첫 입주고요. 1.5룸입니다. 요게 이제 주방 공간이긴 한데 주방이 방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리형 원룸보다 훨씬 큽니다. 그리고 방이 큰 편이에요. 방이 좀 큰 편이고 좀 이따 줄자로 재볼게요. 자, 신축을 잘 안 찍어요. 왜냐면 신축은 비싸. 신축은 한 월세든 전세든 10%씩은 더 비쌉니다. 근데 여기는 물론 뭐 초육세권은 아니지만 역에서 몇 미터나 들려나 여기가. 하지만 다 골목 없이 큰 길가고요. 가격이 지금 1억 2,500으로 나왔어요. 그리고 이러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이쪽에 1억 2,500이면 신발장 두 개 있고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. 치수를 2m10, 2m30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 거의 말고 딱 요 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30이고요. 여기 싱크대, 냉장고 있는 싱크대 여기서부터 요 문까지가 2m10이에요. 조금씩 더 큽니다. 조금씩 더 크고 방이 큽니다. 방이 3826이네요. 여기서 이 벽에서부터 이 옷장 하나 있지만 이 벽에서부터 이 벽까지가 3m80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 창문에서부터 이 문까지가 2m60 나와요. 그러니까는 이 방도 원룸 방보다 크고 주방은 좀 작지만 방의 크기가 그거를 커버 충분히 합니다. 그리고 신축인데 1억 2500이면 요즘에 요 방 하나 있는 요게 1억 2천 정도 신축 받거든요. 근데 요 주방공간까지 해서 1억 2,500이면 신축인데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. 신축인데 아주 저렴하고 요거는 괜찮네요. 제가 일요일날 1억 3천으로 오시는 손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요거를 추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위치만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. 여기까지입니다. 화장실을 안 찍어서 화장실 깔끔합니다. 화장실